자, 환율 흐름 장지현 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최근 환율 흐름 보면 달러보다는 중국 위안화를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위안화 커플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같이 세지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약세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안화 강세에도 원화가 동조화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중국의 한 28% 정도 차지하거든요. 중국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중국의 혜택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펀더멘털적으로 경제 체질이 강화가 될 텐데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쪽은 통화가 강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네, 또 미국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기 부양책에 적극 나설 텐데 이렇게 되면 완화적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환율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환율이 하락한 게 호재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증시를 적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역으로 해외시장에 투자를 했거나 달러 예금을 넣으셨던 분들은 환차 손을 보게 됩니다. 8월 말 기준 달러 예금은 766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78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 수출국이 됐는데요.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의 원화 표시 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관건인데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네, 대부분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없는 데다 위안화 동조가 계속될 경우 1,100원대까지 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환율 시장에 실제 개입을 하게 되면 환율 하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장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